올해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벌써 살찌는 계절이 왔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살 빼려고 했거든요. 그짓말하지 마. 그런 결심 따위로 하지 않았던 거 알고 있거든. 이제 빼려고 했는데 살찌는 계절이 왔어요. 네, 청고마비의 계절이 왔죠. 네. 하늘은 높고 그냥 다 맛있죠. 네. 하늘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맛있어요. 그렇죠.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뭐 천고든 천저든 일단 마비야. 무조건 찌는 거야. 네. 말이 살찌는데 왜요? 사람도 덩달아가지고 같이 찌냐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명엄 씨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피지컬이 확 좋아지는 시기가 올해 한번 초에 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피지컬이 좋아진 다음에 내려가질 않네. 요즘 조금 내려왔어요. 좀 내려왔어요. 네, 좀 내려왔어요. 한 3-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한번 훅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네. 조절을 좀 하셨어요? 네, 조절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탄수화물 조절하고 그리고 공복 시간을 13시간 이상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13시간 네, 이상? 네, 13시간 어떻게 이상. 그러니까 저녁을 예를 들어서 뭐 한 8시쯤 먹었다 그럼 다음 최소한 다음날 9시 넘어서 먹어야 네. 되는 거구나. 맞아. 보통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렇진 않고요. 아 그렇지 우리가 시간이... 야식을 먹고 잠을 조금 자고 다음날 바로 뭘 먹으면 그렇죠. 공복 시간이 짧구나. 그렇죠. 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는 시간 새벽 3시 4시 정도 네. 되니까 그렇죠. 전 뭐 6시 7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 뭐 한 2시나 3시쯤 배 엄청 부르잖아요. 맞아. 그때 뭘 먹으면 다음날 이제... 3시 이후에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힘드네. 안 되는구나. 지나서 한 4시 돼서 먹어야 되니까 아이 그거 못해서 안 되겠다. 틀렸네. 틀렸어. 그래서 저는 저녁에 한 6시, 7시쯤 먹고 그렇군요. 그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좀 빼면 얼마나 더 빼실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90을 찍었잖아요. 깜짝 놀랐지. 그래서 12kg를 뺄 작정이었어요. 78까지. 네, 뺄 작정이었는데 지금 한 4-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80대 후반이구나. 네, 지금 85인가 정도. 아, 많이 내려왔네요. 네. 많이 내려왔네. 여기서 한 5-6kg 정도 더 뺄 생각이었는데 이제 살 쪄야 되잖아요. 그럼. 자, 오늘은 114 CE 같이 리뷰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114 2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 메이플로 스펙이 바뀌면서 좀 많이 심플해져서 사운드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피지컬 자체는 올라왔으나 우리가 테일러에서 그런 좋아하는 어떤 디테일한 사운드들 그런 샬랄라한 어떤 그 배음들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아쉬워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114 CE 아무래도 뭐 테일러 하면은 그냥 이 모델보다는 CE가 익숙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컷어웨이를 많이 쓰시니까 네 많이들 쓰시니까 그랜드 오디토리움의 컷어웨이 모델 114 CE 같이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2016년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처음으로 1 시리즈의 ES2가 딱 적용이 되었을 때 우와 충격이었거든. 야 드디어 1 시리즈가 드디어 테일러의 정규 라인으로 맞아요. 편입이 된 느낌이야 맞아요. 이러면서 저희가 막 극찬을 했었는데 앰프 딱 꽂았을 때 이래서 날 수 없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만점 받았어요. 네, 그때 만점 받았어요. 그때 저희 이제 그 막 불 딱딱 켜는 그 시스템으로 할 때 만점이 나왔었는데 그 딱 1년 후에 바로 월롯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 이후로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 ES2는 그대로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기 하드락 메이플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약간의 사운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얀 메이플이었잖아요.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얘는 약간 좀 베이크드 메이플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좀 진한 색상의 메이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떤 사운드의 특징을 가져다 줄지 기대를 하면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58만원 가격도 좀 더 비싸죠. 지난 시간이 이제 할인가 기준으로 해서 145 이번 시간이 158 10만원 좀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2.03kg, 두께는 108mm, 구프레 뒤뚤레는 73. 지난 시간부터 해갖고 뭐 구프레 뒤뚤레는 다 되게 컴팩트하게 잡을 수 있게끔 가늘게 나와 있습니다. 내기. 쉐입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상판은 시트카스 플러스의 엑스 브레이싱이고요. 레이어드 월러츠 쿠판에 바니쉬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락 메이플렉, 헤드머신은 크롬 헤드머신, 터스크너트의 43mm 너비고요. 미카르타 세델.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의 ES2 그리고 브릿지 역시 에보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비교해보죠. 조금
더 좋나? 좀 더 있어요. 어, 확실히 좀 더 있어요. 조금 더 좋나?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기조가 비슷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어떤 느낌으로 이게 뭔가 하이가 막 더 많고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이제 컷어웨이를 통해서 약간 날렵하게 조정된 피지컬 때문에 이 중저역이 약간 내려앉으면서 약간 스쿱된, 살짝 스쿱된 느낌 그러면서 이 위쪽에 테일러의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부분의 배음들이 얘가 더 뛰어나서라기보다 그냥 피지컬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이랄까. 약간 뭘 하나 뺐더니 더 좋아졌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얘가 이제 시즌 준비를 하면서 살짝 벌크업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이제 커팅 딱 들어가갖고 모양을 딱 잡아 그 느낌 화장실 갔다 왔네. 좀 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좋아하는 테일러 사운드가 느껴지네. 네, 팀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더 있네요. 네, 뭐, 맞아요. 뭐가 뭐가 조금 깔끔한 더... 느낌이 아니고 조금 위에 양념이 좀 더 뿌려진 그죠?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차이가 별로 없어. 조금 더 조금. 앰프 사운드는 아까 그냥 일반 통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쪽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앰프 사운드는 저는 뭐 차이 거의 없다. 뭐 네 맞아요. 거의 네, 거의 없다. 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빼고 쳐볼까요? 네. 하이도 살짝 올렸어요. 미들 쪽에 땡땡한 느낌이 좀 강하게 있었어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110을 했을 때 확실히 그 심플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거는 기본 통소리에서는 110보다는 조금 더 재료가 많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좋았었는데 앰프톤에서는 110과 거의 뭐 큰 차이가 없게 네, 느껴진다. 맞아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앰프로 들어오면서 좀 희석이 되네요. 자 어쨌든 이게 110보다 확실히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차이가 막 그렇게까지 막 명쾌하게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 갔다 온 정도야. 이 정도. 뭐 그렇지. 어차피 아는 애인데 그냥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네, 약간 그렇죠, 더 예뻐 그렇죠. 보이는 날이 있고 그럼. 이 누나랑 같이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 제가 미친듯이 먹다가 화장실 딱 갔다 와요. 그럼 세 사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지 그치? 않을까. 거의 소환수를 쓰고 오지만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면 몸매가 조금 바뀌어 있어. 뭐 강령술 같은 거라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걱정 잘 듣고 왔습니다. 내가 미안해 까지 모니터를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110과 비교를 해서 영업 씨부터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테일러는 담백함으로 시작한다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약간 약간 살짝, 더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백함에 후추 한번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톡톡 그런 느낌. 톡톡 뭘 많이 넣은 것도 아니네 정말. 톡톡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미스터 심플이라고 드렸는데 저는 심플보다는 조금 더 테일러의 매력을 약간 더 가져온 느낌이 있어갖고 저는 이 정도면은 샘플 사운드로 의미가 있다. 미스터 샘플 네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스코어 드릴게요.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6,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67. 똑같네요. 네 보면. 저번이랑 같아요. 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 68. 저는 사운드에서 1점 올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67.5. 어쨌든 뭐 70점대까지는 못했네요. 네. 자 아쉽지만 1 시리즈는 점수가 딱 60점대 후반에 둘 다 멈춰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AD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죠. 네,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가 이제 메이드 인 USA의 그런 그 매력은 가져가면서도 가격은 좀 합리적으로 낮췄다 이런 그 뭐랄까 여러분들한테 좀 가성비 좋은 미국 테일러를 제안하는 테일러. 네,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멕시코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한 번에 막 3시리즈로 가고 이러긴 좀 부담된다라고 하실 때 미국 테일러의 느낌으로 딱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입니다. AD17E 260만원, AD17E 블랙탑 275만원, AD27E 260만원, 그리고 요렇게까지 네. 바로 테일러의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 3대 연속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